미국 경제 전문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나라 설문조사를 했대요. 예. 25개국 중에 한국이 3위를 차지했어. 와우! 우와! 예스! 간다! 한국? 간다! 우리나라에서 한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한 거.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의견이에요. 와. 1위가 미국이고요. 아, 우리나라에서 조사할 걸. 2위가 일본입니다. 한미일, 이거 뭐예요? 이거 한미일. 장윤아 씨 할 말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죠. 중국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내가 생각하는 가장 똑똑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독일. 저는 일본이라고 생각해요. 일본이요? 수잔? 뭐야? 사실 이렇게 일본? 일본은 네팔에 이제 뭐 전차 제품들 거의 다 옛날에 나왔던 거 다 일본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뭐 TV 봤던 거나 뭐 라디오를 들었던 거나 거의 다 일본 제품이었어요. 아, 일본에서는 이런 거를 만드는 사람이 있구나라고 인식을 되는 거죠. 수잔, 그렇게 따지면 저희 가나도 이제 제일 똑똑한 나라가 저는 중국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왜요? 아니, 왜요? 제품마다 메이드 있잖아요. 아, 그래서 따지면 중국 최고지. 다 메이드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나라는 러시아, 중국, 인도입니다. 아, 그거는 1위는 미국이지만 그거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죠? 잘하는 사람들은 다 미국으로 가고 지금도 뭐 A사나 뭐 M사를 보면 70% 이상이 다 러시아 사람이랑 중국 사람이랑 인도 사람입니다. 사람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똑똑하다. 그렇죠. 중국과 인도는 들어봤는데 러시아는 처음이에요. 러시아는 아니에요. 근데 그건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다들 알아서 평가하겠지만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똑똑한 방식이에요. 다른 나라들은 그게 두뇌 유출이 되겠지만 우리는 두뇌 유치가 돼요. 그래서 그건 뭐... 하지만 러시아 사람은 금시초문 처음 듣는 얘기다 이거. 네. 왜 프랑스 안 나오는지 좀 놀랐어요. 프랑스가 왜 안 나오냐고요? 네. 정상이지. 왜 나오지? 아니, 2위나 1위 좀 정도 될 것 같은데. 왜요? 일단 웃게. 2위는 일본이요. 일단 조사로 보면은 그 프랑스에서 6살 때부터 16살 때까지 공부 엄청 잘하는 애들이 40만 명 돼요. 영재 인구는 2.4%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수학으로 노벨로 되는 그 필즈상. 네. 세계적으로 2위예요. 수상자가 많은 나라. 네. 이거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아니, 잠깐만, 근데 지금 잠깐만. 예, 예. 그 상을 받는 사람들이 11명, 네. 프랑스 사람들이 11명 되는데 많이 받았네. 네, 2위 되고 1위는 미국이에요. 1위 미국이고. 그래서 일단 왜 러시아는 그러면은 러시아 왜 여기 나왔는지 잘 이해한 거고. 러시아에서 12명이에요. 노벨 상 받은. 근데 중국 사람들은 1985년부터 작년까지는 올림픽 수학 이런 대회에 19번 1등 받았는데요. 매년 단과나 아니면 금메달 꼭 땄어요. 이거 말고 노벨도 좀 해봐요. 그렇지, 아니, 노벨도 근데... 마찬가지고 예. 지금 보면 중국 사람은 1등 아니? 저는 질문 있는 게 계속 네. 얘기 듣다 보니까 수학이나 과학 계속 그런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치, 그치. 다른 분야도 중요하잖아요, 지금. 그럼 과목이 지금 그 해결이 됐다. 그렇죠. 다른 분야면 일본이 아닐까요, 그러면? 다른 분야 뭐예요? 위안이 형이 일본 왜 2위냐. 맨날 이상한 것만 뭐 발명하고. 키스 기계 뭐라고? 키스 그러니까. 기계. 맥헌 기계. 그런 것도 발명하지 못하는 나라 그런 말 할 수 있잖아요. 오랜만에 주인 붙는다. 그거는 필요 없다고 키스 기계 발명할 수 있었다. 충분히. 그런 거는 필요 없다고. 아니, 그거는 또 똑같아. 그런 상관없잖아요. 그럼요. 이거는 다양한 반명에서 이제 많은 걸 만들 수 붙네. 있다. 아, 지금. 그러니까 저는 중국보다 일본이 똑똑하다고 생각하고요. 원래는 70년대, 80년대 그때는 중국이랑 뭐 유럽이나 미국 관계 별로 안 좋았는데 경제도 안 좋았어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자기 능력으로 지금까지 2위, GDP 2위까지 되잖아요. 근데 일본 지금 90년대 후에 계속 경제 별로 좋지 않다고. 아니, 똑똑한 얘기 하는데 왜 경제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거는 과학 기술으로 지금 중국 성장하고 있는데 예. 일본 완전 지금 TV도 막 하고 있고 뭐 TV도 막 하고 있고 자동차도 막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현재 상황 저는 미국, 일본, 한국, 중국, 인도 제일 똑똑한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보기에는 일단 사람들이 키우는 그런 제도 잘 돼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렇죠. 사회 분위기도 맞는 것 같아요. 재능 키우는 그런 분위기 잘 돼 있기 때문에 전제나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 보면 정말 그런 이로 다섯 개 나라의 사람이 되게 많아요. 러시아 물론 저도 처음 들어봤지만
역사상으로 보면 이들이 참 똑똑했던 것 같아요. 저희도 뭐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지 뭐 도나텔로, 미켈란젤로, 뭐 마키아벨리, 라파엘로, 볼타. 유명한 사람 되게 많아요. 로마 시대 때부터 시작하면 그러면 뭐 철학가들이랑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럼 거기도 그렇지. 우리도 장영실 선생님 그런 분들. 제가 볼 때 똑똑하다는 개념 자체가 우선 어떤 팩트를 외울 수 있는 능력과 비판성 그리고 창의력까지 포함해서 그 세 가지 특징인 것 같아요. 근데 중국 같은 나라는 아니면 러시아 같은 나라 이제 재생산까지 이제 좀 열심히 하지만 자기가 직접 뭐 만들고 창의력 있게 만드는 거는 그거 좀 더 유럽권이나 미국 쪽으로 좀 더 잘 발달해 온 것 같아요. 재밌네. 재밌죠. 이게 국가주의가 진짜 이렇게 팽팽하게. 그렇죠. 예. 절대 단합도 안 되고. 예. 건전한 우리나라는... 의미의 국가주의. 아니 이건 이 프로의 자부심이 있으니까 나라에. 재미는 그거거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저희가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뭐 이렇게 물고 뜯고 해도 네. 지금 대기실 가면 같이 피자 먹어. 네. 시간에도 네. 너무 친해요. 자 우리나라 전문가들에 따르면 영재는 1번 호기심이 많다. 네. 2번 관심과 의문을 갖는다. 네. 3번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4번 자신은 물론 타인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자신에게 우호적이잖아. 5번 수준 높은 언어적 유머 감각이 있다 등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4번까지만 따지자면 우리 동네 길고양이들이다. 관심과 의문을 갖는다.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자신은 물론 다른 동물에게도 비판적이다. 자신의 동물에 대해서 비판적이다. 근데 수준 높은 언어적 유머 감각이 없네. 말을 못하니까. 야 이걸 살린다. 천재 천재. 아, 이거 좋네. 장민 감독님 천재죠. 천재죠 그럼요. 너 원래 오늘 나오신 이유가 천재라서. 천재. 근데 아마 굉장히 오래전부터 그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영화. 천재라는 얘기 많이 들었죠. 영화 연출하고 또 왜냐면은 어린 나이부터 보편적이지 않은 영역에 미디어들이 하도 이게 심했어요. 특히 언론 쪽에서 제가 막 연극, 방송, 영화를 시작을 되게 어릴 때 시작했어요. 그때 제 기억으로 한 1년 반 정도 천재였었어요. 인정하시네요. 인정이 아니라 1년 반 이후에는 그런 기사가 안 나왔어. 자, 어때요? 그 오늘 출연자 중에 각 나라에서 말하는 그 영재 특징을 보이는 사람 있나요? 세윤이 형 아니에요? 세윤이 형. 세윤이 형. 이세윤. 사실 처음에는 그 화보 찍을 때는 세윤이 형한테 이름 좀 알려주잖아요. 누굽니다. 예, 누굽니다. 네. 다시 얘기할 수 있나요? 바로 우리 이름 다 얘기해줬어요. 이세윤 씨가? 예, 이세윤 씨가. 빨리 외웁니다. 예. 이름 빨리 외웁니다. 암기력이 좋아. 그 유세윤 씨 영재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게 있네요. 이거 진짜야? 뭐야? 중학교 때 마을 이름 공모. 빨리. 이거 진짜야? 얘기해봐요, 본인 입으로. 와, 아니 근데 이거는 뭐 영재끼가 있는 게 아니야. 아니, 이거 봐요. 경기도 화정에 마을 이름 공모를 했는데 중학교 학생인 유세윤이 당첨해갖고 동네 이름을 다 지었어요. 아니 근데 동네 이름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떻게 하게 됐냐면 진짜로? 그때 당시 제가 중학생이었는데 제 나름대로 그때 당시도 조금은 유치하다고 생각했던 그 이름이었는데 은빛, 옥빛, 달빛, 별빛. 아 별빛만, 옥빛만, 달빛만, 별빛만 있는데 별빛만이 내 친구 엄청 많이 살아. 여기 자주 놀러 갔었어. 유세윤 씨가 지어준 동네에 사는 거예요. 여기. 그 나이를 듣고 놀라서 원래 상품이 없었는데 그쪽 고향 시청에서 시청님이 주시는 시장님 시청님이 누구? 시장님 주시는 유세윤 씨 시계. 도서 상품권 50장. 오. 야. 근데 그게 영재랑 좀 다른 거 아니에요? 영재죠, 영재. 영재지. 이거는 이 정도로 지었으면 영재. 이 사람 천재죠. 일리야. 저는 일단 우리 중에서는 영재가 없다고 봐요.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뭔가 하나 분야에서 딱 튀어나왔는데 굳이 말하자면 우리 중에서 영재는 그러니까 성시경 형. 노래를 잘하니까. 아 노래를 잘하니까. 그쪽에서는 뛰어나니까 영재고. 내 얘기 아무도 안 할 거야? 아니, 나를 영재로 생각해서. 아니 시경이 형! 이름이 왜? 아니 근데 제가 확실한 거를 제가 성시경 형 처음 만났을 때 이제 천재가 아니 이제 성시경 아니 그게 아니라 아 전영훈 씨는 항목 자체는 정하지 못하지만 분명하게 영재 아닌가? 그렇죠. 예. 맞아요. 게스트가 인정해 주셨어요. 뭐
입장이었는데 저는 위험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안뿐이에서만 이거 전나, 게임 천재잖아. 게임이 전나 아니에요. 맞아. 그르르 랜덤 유저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제 프로토스 주종신저. 이거 네 기업 배틀 역시 귀염입니다. 저 같이 해봤는데 새로운 게임 재감이요 17초, 10초밖에 못 땄는데 귀염 처음 봤는데 막다 장난 아니에요. 게임 적응력이 높구나. 다 끝나요. 엄청 빨라요. 그런 거 문제 아니야. 손이 빠르고 머리 회전이 빠르고 궁금증이 너무 빨라요. 궁금증도 되게 많잖아요. 항상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고 전선들이 그니까 또 바보 같은 그런 분위기잖아요 가끔. 일본 바보 같은데 막 일본이면 전주 나와요. 근데 되게 바보 같이 얘기해줘서 더 웃겼어. 전주들 되게 바보 같은 분위기. 기영이 볼 땐 누가 그러면? 아무래도 타일러가 타일러. 타일러는 영재 아니고 천재 아니에요? 타일러는 할 줄 아는 언어만 해도 영어, 한국어, 불어. 일본어 원서로도만 벨기에 갈 때 그 타일러가 혼자서 그 네덜란더를 네덜란더까지 잠깐 하더라고. 재밌었어요. 양재디어 노또르체나. 멕시. 세토. 멕시 보쿠 땡큐웰. What is it made like a beer? 진짜 영재죠. 그냥 너무 쉬운데요. 뭐. 그냥 대신에 천재는 약간 바보 같거나 재수가 없거나. 바보 같아. 타일러 뭐 영재 에피소드 있어요? 네?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있죠 있죠.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그냥 얘기해줘. 얘기해봐. 전 두 살 때 문장으로 얘기하기 시작했고요. 두 살 때 어머머할 때 아니야? 네. 두 살 때? 땡땡이 될 때 아닌가? What is that? 막 이렇게. 우와. 아빠 이게 뭐야? 간단한 세 마디, 네 마디 문장으로. 그때 영어를 더 잘했겠다.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세 살 때는 영어 문자 쓰고. 정말? 구체적인데. 제가 질문 있는데. 전차로. 어렸을 때 할아버지 이제 고장난 라디오 고치면 전자인가요? 아니요. 자, 무조건 시였어요. 나이스 어때? 성장하고 있어.